내일도 하시면 당연히 내일도 하지라. 모레도 하고 곱해도 하고 다 하지라. 365일 연중무휴. 예. 그러다 보면 될 것 같아라. 끝나자마자 졸리다고. 에이. 그럼 자야지라. 주무시죠. 예. 가시죠. 와, 나 겁나 쇼쇼쇼하네. 아니 어쩌겠어. 겁나게 쇼쇼쇼해. 나가. 눈치 보인다. 아, 눈치 볼 거 없어라. 나가시죠. 예. 그러자라. 에이, 주무시죠. 예, 수고하셨지라. 예. 오늘도 고생하셨지라. 예, 예. 우리 전라도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어른들한테도 이렇게. 아, 엄마 식사하셨어. 예, 주무시죠. 예, 들어갈게라. 우리 전라도에서 이렇게 하라고. 이것이 뭐 절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나쁜 말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이거 어른들한테 그렇게 합니다. 예, 주무시죠. 좀 싸가지게 보이긴 한데. 근데 원래 그 전라도는. 전라도는 그렇게 합니다. 시골서 다 그렇게 써요. 뭐, 뭐냐. 할머니 됐든 할아버지 됐든. 할머니, 주무시죠. 예, 갈게라오. 예, 갈게라오. 아, 나오지 마시오. 예, 아니, 들어가시오. 뭐야, 나오요. 예, 갈게라오. 이래 하지 뭐. 이게, 그거, 그겁니다. 정이에요. 정은 그 초코파이 정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정도 있어요. 예, 전라도에도 정이 넘쳐나죠. 그래도 또 홍어 한 잔씩 하면서도 정이 또 싹 트는 거지. 도청이랑 나중에 홍어 먹고 함께 한번 할게요. 아이, 염병하네. 개새란 말도 사투리 중 하나. 아, 개새가 이거냐. 아, 형님, 거기, 그 누구 형님? 거기 개새? 거기 개새? 거기 개셔를 우리 전라도에서는 개새? 한다고, 진짜로. 어, 나 처음 들어봤는데. 아니, 아니, 하자라! 뭐야. 거기, 난... 거기 계십디요. 거기 계세? 이 뭔 개소리야! 아, 맞아. 그래, 거, 아니, 거기 계십디요? 아, 맞아. 누구야? 맞아. 아니, 그 누구 형님? 거기 계세? 계시지? 이렇게 한다, 계시지? 아, 맞아. 진짜. 그 좀 이 말은, 그, 우리 할매나 우리 할아버지가 많이 쓰잖아. 그래. 욕 아니요. 거짐 할매나 그 할아버지가 거기 계시오 계세? 그렇지 이렇게, 그래, 거기 계시오 계세? 맞고 오 뭐야 계시오 계세? 이렇게 해. 맞아 거짐 우리 이제 할매 할아버지 급이 이제 많이 써지라고 그런 말은. 맞아 아 계세 함께 생각해보면 맞아. 아, 진짜 그렇게 합니다. 진짜로. 그래. 이거 아니에요. 맞아. 야, 이 개새야. 이거 그거 아니면. 맞아. 이제, 거짓 또, 이제, 여러가지, 이게, 답변은 어떻게 하냐. 그, 계시오! 계세! 어이, 말복없니! 계세! 있어라! 여구라고, 여구! 있어라! 있어! 여러 개 이제 뭐, 답변이 그래 가던가. 전개 있어, 전개! 전개, 부엌. 부엌. 부엌, 전개라게, 전개. 전개 있어, 전개! 전개. 아하! 전개. 부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주방. 그 시골은 부엌, 그걸 전개라게, 전개. 전개. 예, 전개 있어. 있어라오. 계세. 소방 형님들 그 차 안에 완전 개새 새가 아니라 그래 생각 나 도대체 보면 이걸 꼭 한번 여러분들한테 내가 말을 해주고 싶었어. 그때 어. 내가 뭐 이걸 내가 개새했거든. 스튜디오에서 오해하시더라고. 이거 욕 같다고. 그래갖고 도대체 보면 내가 계속 까먹고 있었어. 근데 오늘 마침 잘 나왔네. 맞아. 진짜 개새란 말을 그렇게 합니다. 거기 개새? 진짜 오해했습니다. 아까 이거. 말했잖아. 그냥 할매 할아버지 급이 그거 많이 쓴다고. 그 여름에 여러분들 이것이 다 있습니다. 여름에도 우리 발가락 사이 엄지발가락하고 이 발가락 사이에 그런 걸 여러분들 우리 전라도에서는 깼다라고 깼다. 깼다. 깼다 씻고 댕기지 마라. 깼다 씻고 댕기지 마. 우리 깼다라고 깼다. 우리 저기. 아 깼다 씻고 댕기지 마라. 하다. 발가락 사이에 끼하고 씻는 슬리퍼 있지. 발가락 그 뭐 엄지 뭐 묵지 만생기냐. 깼다. 깼다 씻고 댕기지 마라. 깼다. 슬리퍼는 그냥 슬리퍼 아니면 그 쓰레빠. 시레빠. 시레빠. 야, 좀 시레빠 좀 씻고 댕기지 마라. 와, 또 시레 나오는 게 뭐냐, 시레빠 이거 그냥 말. 와, 나 가, 쪽팔에다가 가라, 이거. 시레빠. 시레빠. 그러고, 그 내가 좀 보면은 욕을 좀 많이 하잖아,
뭐 이코한테 욕을 많이 하고. 원래 친구들끼리는,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랑 이렇게 원래 편한 사람들끼리는 욕을 겁나게 많이 해. 아따, 어려울 때 와따, 이렇게 썩은 놈 새끼, 와따, 내 징하게 오랜만이다. 윤별 새끼야, 너 여기서 어디고 살았냐, 너? 아, 윤별 놈만, 윤희구 놈만, 나는 너 존나게 잘 살았어요. 아, 그러냐? 와따, 그냥 기계불락이 아따, 뭘 기계불락이야. 님이 썩을라지. 지구청에 빠져불락이 와따, 같이 빠져붙거나 막 이러지. 그좀 욕에. 욕으로 이제 친분을, 서로 이제 친하다는 걸 과시하지. 욕을 원래, 욕을 하는 것이 이제 친하다는 뜻이요. 이제 뭐 이제 친구들이나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후배들한테 할 때는 욕을 많이 해. 이게 그 유튜브나 보면 내가 막 입고 야이 시부놈 새끼야 막 이러 하잖아. 이 시부놈 새끼야 와 이 은비하니지 막 뭐 이러고 욕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뭐 이제 전라도에서는 원래 그 이제 뭐 이렇게 친한 사람들끼리 하는 거 원래 맞습니다.